모두가 행복한 미래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0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손혜정의 문화비평 시간입니다. 대중매체와 사회문화 현상을 좀 깊게 까칠하게 좀 들여다보도록 하죠. 손혜정 문화평론가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인 캠피언 감독이 정말 12년 만에 다시 작품을 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영화 파워 오브 도그 네. 오늘 좀 같이 한번 들여다보죠. 뭐 역시 제인 캠피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작품이었는데요. 미투 이후의 뉴 웨스턴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파워 오브 도그는 오늘 이제 안 보신 분들은 얘기 들어보시고 보시면 좋을 텐데 네. 굉장히 고통스럽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근데 끝까지 보고 나면 뭔가 머리를 이렇게 한 대 탁 맞은 것 같은 이런 작품입니다. 저희 부부가 같이 봤는데 한참을 얘기를 했어요. 네. 뭔 내용인가? 보고 나면 계속 얘기하고 싶게 되는, 만든 작품이기도 네. 하고요. 영화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엄마가 행복하기만을 바랬다. 엄마를 돕지 않으면 난 사내도 아니지. 엄마를 구할 수밖에 라는 의미를 잘 알 수 없는 어떤 나레이션으로 시작을 합니다. 화면이 열리면 배경이 1925년 미국의 몬테나라는 자막이 뜨는데요. 예. 광활한 대지가 펼쳐지는 미국 서부에서 필과 조지 두 형제가 이제 목장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형인 필은 아주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성격의 마초 카우보이인 반면에 동생인 조지는 그런 형에게 이제 막 끌려다니면서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막 내세우지 못하는 이런 남자입니다. 근데 두 사람의 관계가 좀 미묘해서 이렇게 순한 조지이기 때문에 뭔가 형에게 의존적일 것 같지만 실제로 잘 들여다보면 조지는 계속 독립적으로 행동을 하려고 하는 반면에 마초인 필이 자꾸 조지에게 의존합니다. 필이 없으면 막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요. 찾고 계속. 네. 그리고 찾고 네. 두 형제가 한 방에서 이제 같이 자고. 근데 다 나이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나이도 이제 중년의 나이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필이 조지에게 의존적인데 그런 필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지는 거죠. 뭐죠? 조지가 결혼을 한다라고 이제 선언을 합니다. 상대는 로즈라는 여자인데요.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서 아들을 키우고 면서 10대 후반의 아들을 키우면서 읍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필은 결혼에 당연히 반대하고요. 그 여자가 노리는 건 우리 돈이지 너를 사랑해서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지만 이제 조지는 고집을 부리면서 로즈와 결혼을 하고요. 네. 그러면서 필과 조지, 로즈가 한 집에 살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결혼도 지금 마뜩지가 않은데 네. 한 집 생활은 이건 시어머니보다 더 하겠는데. 아우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예. 보고 있는 저도 막 숨이 막혔는데 네. 엄청나게 이제 필이 로즈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차갑게 대할 뿐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너는 나쁜 여자다. 넌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게 없다. 너는 이 집에 기생충 같은 존재다. 이런 느낌을 너무 가지게 불쾌하겠네요. 네, 계속 이제 암시를 주면서 가스라이팅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로즈는 심리적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에 다니던 로즈의 아들 피터가 방학을 맞아서 이제 이 집으로 오게 되는 거죠. 예. 근데 피터 같은 경우는 종이로 꽃을 만드는 걸 좋아하고 굉장히 깡마른 여리여리한 청년입니다. 섬세해 보이는 예. 아주 섬세하고 곧 깨질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마초인 필은 또 당연히 피터가 싫었겠잖아요. 그래서 낸시라는 여자 이름으로 부르면서 사내답지 못하다면서 계속 모욕을 주곤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이제 피터가 필을 한번 만나고, 그러니까 엄마가 결혼하기 직전에 한번 만나고 필을 굉장히 싫어했었던 그랬겠네요. 거예요. 집에 와서도 필과 마주치고 싶어하지 않는데요. 근데 좀 흥미로운 게 필이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어서, 그러니까 폭력적이지만 또 나쁜 남자군요. 예, 언변과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피터가 조금씩 필에게 끌리기 시작합니다. 뭔가 이제 다정한 부분도 있고 어머니인 로즈를 괴롭히는 것만 빼면 뭔가 배울 것도 많은 상남자인 거죠. 그리고 서부에서 오랫동안 생활해왔으니까 뭐 아는 게 많겠네요. 네. 생활력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이제 피터가 그렇게 필의 새로운 면을 보게 되면서 두 사람이 조금씩 가까워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비밀이 좀
드러나는 게 필이 스스로를 혐오하면서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제 남성 동성애자라는 비밀이거든요. 그런 비밀도 조금씩 드러나게 됩니다. 네. 영화를 보다 보면 집안에 갇혀서 깨질 것 같은 두통에 막 시달리면서 신경증을 앓는 로즈와 광활한 자연 속에서 필에게 카우보이 생활을 배우면서 점점 눈빛을 이제 반짝반짝 빛내는 피터를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영화를 따라가다 보면 또 이 피터에게는 또 다른 속내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네. 야, 제인 캠피언의 영화는 일단 서부 영화하고는 그 광활한 자연을 보여준다는 면에서는 잘 어울릴 것 같다. 이렇게 다들 네. 생각하실 것 같네요. 자연을 굉장히 잘 다루는 감독이기도 네. 해서요. 자, 근데 2021년 11월에 공개가 됐는데 상을 벌써 많이 받았더라고요. 네, 뭐 골든글로브를 비롯해서 뭐 시카고 비평가 협회상, 뉴욕 비평가 협회상 등에서 감독상, 작품상, 남우주연상, 남우조연상 등을 엄청나게 받았네요. 네, 받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필과 피터를 연기한 베네딕트 컴버배치하고요. 그다음에 피터 역의 코디 스미스 맥피가 굉장히 주목을 받으면서 컴버배치는 남우주연상을 이제 받고 있고요. 네. 코디 스미스 같은 경우는 조연 상을 이제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주 뭐 베네딕트 컴버배치는 정말 뭐 남성다움의 그 어떤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코디 스밋 맥피 이분은 저는 처음 봤어요. 네. 국내에는 잘 알려진 배우는 아니었었는데요. 아마 이번 영화 보시면서 새롭게 발견하시게 될 것 같아요. 호주 배우이고요. 호주 배우. 아역배우 네. 출신입니다. 어. 이 사람이 처음 이제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었던 작품이 2010년에 두 편이 나오는데 한꺼번에 예. 더 로드와 렛미인이라는 작품이었어요. 어. 굉장히 이제 인상적인 얼굴을 보여주는 아역이었었는데 네. 더 로드 같은 경우는 이제 파국서사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구 종말 이후의 어떤 이야기를 보여주는 건데 이유를 알 수 없는 화재가 막 수십일 수백일이 계속되면서 전 지구에 파국이 닥쳐오고요. 예. 거기에서 살아남은 부자가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세상을 떠도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스밋 맥피 같은 경우는 사실 파국이 닥쳐왔으니까 사람들이 막 동물화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에 예. 따르자면 먹을 것을 구하고 잘 곳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해치는 이런 어떤 늑대의 시간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 안에서도 뭐랄까요 망가진 세계에서 남을 구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은 상징적으로 이제 예수의 형상이라고 해석이 됐었는데 그런 소년의 역할을 맡았었고요. 또 한편으로 같이 나왔었던 렛미인이라고 하는 영화는 이게 스웨덴의 동명의 영화를 미국에서 이제 미국 네. 영화로 옮긴 작품이었는데 수백 년을 살아온 소녀 뱀파이어한테 매혹이 되어서 그 뱀파이어의 노예가 되는 소년 역할이었습니다. 주로 약간 뭐 어떻게 보면 좀 섬세한 소년 역할 뭐 이런 네. 걸 많이 했네요. 섬세하고 신비롭고 깊은 마음을 갖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하기 힘든 어떤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해왔는데요. 이런 역할들이 어떻게 보면 스밋, 그러니까 이 배우의 마스크를 그대로 설명해준다. 아. 오묘함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네. 그러면서 2015년에 역시 뉴 웨스턴 장르라고 할 수 있는 슬로우 웨스트라는 영화에 이제 주연을 맡으면서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영화 같은 경우는 19세기에 유럽인들이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와서 아메리카 원주민을 학살하던 그 시기에 그러니까 사랑을 찾아서 서부를 헤매는 한 청년의 이야기였는데요. 또 그 청년을 연기를 했었던 거죠. 근데 그 영화에서도 사내다움과는 거리가 멀지만 주관이 뚜렷하고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진 청년을 연기했었는데요. 이 청년의 형상이 파워 오브 더 그의 피터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역시 같이 영화를 보다 보면은 필 역을 한 베네딕트 컴버배치의 연기는 뭐 네. 확실히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는 정말 이 영화는 컴버배치의 영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컴버배치가 영국
배우이고요. 이제 오랫동안 이제 연극 무대에 서다가 BBC 드라마인 셜록이라는 드라마로 이제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었어요. 예. 이 셜록이 그 유명한 탐정 셜록 홈즈를 그렇죠. 21세기 버전으로 해석한 작품인데 예. 약간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 엄청 천재적이고 예민한 어떤 이제 탐정. 이번 역하고도 어떻게 보면 또 좀 연결성이 있네요. 있는 부분이 있죠. 또 한국에서는 사실 이제 마블의 닥터 스트레인지로 많이 알고도 계시는데요. 그 캐릭터들의 어떤 유사한 점들이 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런던 국립극장에 올렸던 프랑켄슈타인에서의 컴버배치가 진짜 대단했었는데 예. 여기에서 이제 프랑켄슈타인 박사 역할과 괴물 역할을 다른 상대 조니리 밀러라는 배우랑 번갈아 가면서 연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괴물 연기를 한 버전을 봤었어요. 예. 근데 이게 괴물이 자기의 존재 이유를 탐구하는 어떤 존재인 거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괴물인데도 컴버배치가 연기를 해내니까 그 깨질 것 같은 예민함 같은 것들이 그대로 살아있는 이런 역할이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필이라는 캐릭터도 결국 그런 거잖아요. 내면의 어떤 숨기고 싶은 비밀을 가지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 비밀을 굉장히 강한 남성성으로 포장해서 보이지 않도록 자기를 보호하는 이런 캐릭터여서 외면의 강인함과 내면의 어떤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것 혹은 나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사실 조화될 수 없는 것인데 컴버배치의 얼굴과 눈빛에서 조화를 이루는 네. 근데 인간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강한 남성일수록 실제 내면은 또 더 여리고 다른 모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런 모순된 모습을 갖는 게 인간 아닌가요? 그런 모순된 모습을 또 제인 캠피온이 기가 막히게 포착하는 감독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다른 영화에서 보여지는 그런 단순한 캐릭터가 아니라 정말 실제에 가까운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정말. 앞서도 이제 자연 풍광 얘기도 했지만 배경이 참 서부 영화라는 건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1925년 미국 몬태나주 서부를 네.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 촬영지는 뉴질랜드였다고 해요. 제인 캠피언이 뉴질랜드 출신이기도 하고 이 영화가 찍은 그 로케이션이 반지의 제왕이나 호빗 같은 영화들의 로케이션으로 유명한 공간이기도 굉장히 묘한 합니다. 묘한 공간일 텐데. 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광활한 산에 이제 인간사가 이렇게 묻어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게 서부 영화에서 서부는 그냥 배경이 아니라 영화의 주제이기도 그쵸. 한데 맞아요. 제가 보기에 이 영화에서 그 서부라는 공간은 비밀을 숨기고 있는 어떤 공간의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장에서 보기에는 저 멀리 있는 산들이 산등성이가 약간 개 짓는 모양으로 보인다 이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개 짓는 모양으로 보이면서 부드러운 표면을 가지고 있는 산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호수도 있고 동굴도 있고 탄저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사체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사람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비밀과 욕망 같은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것 같고 그런 다양한 모습들이 존재하는 세계가 신의 뜻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숭고미를 가지고 있는 공간으로서 그려지기도 합니다. 네. 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제인 캠피언 감독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아 그러게요. 네. 이게 예전에 저는 뭐 피아노 네. 그걸로 기억을 처음 하게 된데 아주 장면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지금도 그 장면이 떠오를 정도로 네. 약간 어두운 네. 그런 느낌이 이게 있어요. 똑같은 뉴질랜드에서 네. 찍었는데 파워 오브 도그랑 굉장히 대조가 되는 건 파워 오브 도그는 사막 을 배경으로 하니까 그렇죠. 되게 거슬거슬하고 건조한 느낌이라면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비가 계속 내리는 뉴질랜드의 어떤 밀림을 배경으로 해요. 그래서 파워 오브 도그는 그 거슬거슬함이 내면의 황폐함을 보여준다면 그렇죠. 피아노는 그 계속 물이 묻어있는 진흙 상이 사람들이 막 구르고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 진흙이 사람들 내면의 어떤 드글드글 끓는 욕망 같은 것들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파워 오브 도그랑 이 피아노가 굉장히 닮은 영화라는 생각이 그렇게 좀 보니 들었고 그러네요.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자기의 뜻과 맞지 않게 어떤 이제 생경하고 낯선 남자에게 결혼을 당하게 된 어떤 여성의 이야기 예. 이제 피아노와 연결해서 이야기를 펼쳐 보였었죠. 그래서 그 영화 안에서 저도
피아노에서도 이 막 굉장히 마초적인 어떤 남성과 맞아요. 여성의 섬세함을 이해하는 어떤 남성과 이런 대조적인 남성성들 좀 그려졌었는데 파워 오브 도구랑 만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비교하면서 또 보신다면 또 그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파워 오브 도구를 보고 피아노를 다시 봤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네. 아, 근데 이 영화 제목이 피아노는 바로 이해가 됐는데. 네. 피아노는 그 주인공 네. 에이다가 자기의 영혼과 생명처럼 그렇죠. 연기는 그 피아노 자체고요. 네. 파워 오브 도그라는 거는 원래 개의 뭐 힘, 세력 이렇게 세력? 번역이 네. 될 텐데 파워 오브 도그는 성경 말씀에서 온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 네, 구약 시편 22장 20절에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라는 이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말이 영화 마지막에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이제 말에서 나오는 개의 세력의 파워 오브 도그인 건데요. 영화는 무엇이 개의 세력인가가 우리를 구해야 할 그 어두운 힘인가라고 하는 걸 질문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이 내면은 사실은 남성 동성애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서부의 목장이라고 하는 공간은 사내다움만이 지배하는 공간이고 사실은 이질적인 욕망이나 이런 것들 배제시키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동성애자는 혐오의 대상으로 뭐 계집애 같다라고 놀린다든지 아니면 숨겨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나로서 살 수 없게 하는 어떤 것이 사실은 개의 세력이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피를 불행하게 만든 건 로즈라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부정이었던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타인에게도 그렇게 모질게 한 거군요.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네. 결과적으로 피터는 그런 필의 마음을 알아봄으로써 또 자신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게 되는